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자기의 존재 이유를 저버렸습니다. 기준금리를 다섯 번 연속 동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라 꼴이 그냥 개판, 그냥 이런 막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떠받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2월, 4월, 5월, 7월, 그리고 8월 24일 기준금리 똑같이 동결한다. 한국의 경제가 더 개판되는 거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보다 한0.2% 정도 낮출 거랍니다. 1.2% 정도라고 본대는데, 1.2%도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요, 소비, 투자 위축, 부동산, PF 부실, 뭐,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그, 소상공인들, 원금하고 이자 상환, 유예가 되는 게 이제 끝나는 이제 시기도 이제 오고, 뭐, 이제, LCR 정상화, 뭐, PF 대출 만기 도래, 이런저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있죠.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까지 나는데,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5.75가 되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참,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한국의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시중에 가계부채를 좀 누그러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압력을 줘서 그런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국내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유가하면 좀 있으면 100불 된다 그러고 원달러 환율 요동치고 뭐 이래저래 아수라장인데 한국은 계속 롤러코스터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엉망인 거죠. 금리 올리면 부동산 PF, 그리고 내수 수출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올리면 그러면 괜찮아지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 내수 회복 둔화, 건설 경기 악화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더안 좋아집니다. 뭐 어떤 놈들은 한국은행이 2023년 말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개막장이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 싶은 거죠. 미국이 내년 중반 이후에,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과 격차가 2% 이상이기 때문에 인하를 쉽게 못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미국이 내리기만 하면 곧바로 내리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을 누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까? 서민들, 국민들이 다 집어쓰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나라를 최소한 그래도 제대로 좀 운영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냥 개막장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족해지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냥 세금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무슨 놈의 나라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들,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암담하기도 하고, 뭐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었나? 이게 계속되면은 점점 나라 상황이 암울해질 텐데, 보통 사람들의 처지가 더 악화가 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많은 걱정들이, 많은 염려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든 정이 바짝 차려야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요. 좀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심각하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걱정이죠.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1.2%로 낮춘다고 뭐 어쩌라고요?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1.2%가 아니고 1.0, 1%대로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사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1,500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이라서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죠. 원달러 환율 관리할 생각도 없고요. 경제 성장률 마찬가지고 가계 부채도 마찬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윤돼지 술 처먹고 소맥 말아먹고 자빠져 자는 것과 똑같이 저 지금의 정부의 아래 있는 경제 관리할 리더들은 하나같이 저 모양입니다. 개쓰레기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는데요. 그냥 개판이죠, 개판. 자리에 운운하고 그냥 일하는 척만 하는 놈들. 저 의사봉이고 지랄이고 저 왜 하냐고요. 저기 있는 놈들 하나같이 전부 다 관료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나 아니면 사명감 같은 게 없는 자리나 탐하는 참 한심한 족속들인데 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한국의 경제가 더 망가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에 생활비 부족에 허덕이며 살겠습니까?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지하철 철로에 뛰어들어가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져나올 겁니다. 이미 경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무책임한 관료들이 더 그러한 상황들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고작 한다라는 게 거리에 장갑차 배치해가지고 뭐 강력 범죄를 뭐 막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여기저기에서 끔찍한 사건들은 사건 사고들은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하게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게 뭔가를 바래서도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떤 식으로 될지 마음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잘 지내야죠. 잘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참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바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더 듭니다. 나라가 국민들을 지켜줄 거다. 이런 순진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국민들을 상대로 용해 먹고 뼈까지 발라먹을 놈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힘든 시국을 잘 헤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